오스쿠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아, 언제나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 전 되게 신이 나고 리프레시 받는 기분을 느낍니다. 항상 저는 이들의 음악을 보면서 참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, 바로 홍콩을 대표하는 랩 그룹이죠. 톰 패키 그리고 빌리 초이가 신선한 곡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바로 크리스마스 할리데이입니다. 촬영 시간을 기준으로 어제 이제 톰 패키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된 게 있어가지고 이 곡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. 아, 근데 이거 상당히 신나고 좋습니다. 크리스마스가 이제 거의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사실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 전세계 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지금이 연말이긴 하지만 연말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죠. 왜냐면 뭐 사람들의 삶이 뻑뻑하고 힘들고 이러니까. 그런데 이들의 음악은 좀 마치 위로가 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, 우리가 맨날 길거리에서 듣던 그 뻔한 크리스마스 캐롤 그 음악들을 조금 지루해할 때 또 이런 음악이 나와서 굉장히 또 저를 신선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. 사실 뭐 저는 어떤 아티스트의 특정 곡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, 한국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. 사실 좀 좋은 곡인 건 아는데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조금 지겨워요. 뭔가 새로운 곡이 필요해요.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. 드릴입니다. 드릴. 자,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항상 뭐 캐롤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따뜻한 R&B만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. 또 이렇게 또 신나는 드릴 음악을 들으면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또 즐길 수가 있다는 거, 음악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톰 패키와 빌리 초이가 함께한 크리스마스 할리데이입니다. 야, 오케이, 렛츠 겟 인투 잇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트웍도 어쩜 이렇게 만화같이 멋있게 만들어놨을까?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고 인생은 너무 짧아. 2022년이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크리스마스라니.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. 되게 가사도 보면 젊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되게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젊은이들의 기분, 약간 그런 것 같아. 오, 너무 좋은데? 에이, 에이, 에이. 사실 저는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세계 드릴 음악이 유행되기 전부터 드릴 음악을 좋아했어요. 특히 UK 드릴을 좋아했기 때문에 리액션 비디오들도 많이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, 이렇게 드릴이 요즘에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제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드릴은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다소 대중과는 좀 타협이 없는 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밝고 프레시한 음악으로도 많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 느낍니다. 왜 크리스마스 때는 막 클럽에서도 놀고 싶고 왜 엉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 마음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게 가사에 잘 드러나요. 사실 또
중국어로 된 드릴랩을 듣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니까 저한테는. 이런 드릴 음악 나오면 춤은 잘 못 추는데 요즘 그 드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런 춤들을 추고 싶어. 그냥 음악이 항상 평범하지가 않아서 좋아. 누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드릴로 바꿀 생각을 했냐고. 너무 좋은 생각 아닙니까? 갑자기 비트가 재밌는 점은 드릴로 갔다가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뭐지? 절지 클럽? 그 절지 클럽 스타일로 간다는 거예요. 좀 재밌지 않나요? 내가 말했잖아. 이들의 음악은 절대 평범하게 안 간다고.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댓글에 보니까. 이 곡에는 드릴도 있고 절지 클럽도 있고 하이퍼 팝도 있다고.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같아. 내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그냥 드릴도 때려봤고 하이퍼 팝도 때려봤고 절지 클럽도 때려봤고. 이 곡에는 그러니까 3종 세트가 있는 거예요. 가사를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냥 되게 행복해요. 저를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드릴 음악이에요. 잘 들었습니다. 따지고 보면 홍콩 드릴이 되겠네요. 홍콩 드릴. 아마 한국에 요즘에 이제 쇼미더머니가 방영되고 있으니까 아마 저 한국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쇼미더머니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쇼미더머니도 요즘에 대부분의 경연곡들이 막 드릴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. 이 아시아에도 랩 음악의 이 트렌드가 드릴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톰 패키와 밀리 초이가 만든 드릴은 평범하지가 않았다. 그냥 드릴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우리가 되게 설레는 마음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드릴 분위기를 갖고 왔고 하이퍼팝과 절지 클럽의 바이브도 중간중간에 넣어서 마치 네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준비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한 것 같아요. 재밌어요. 그 아트웍도 되게 좀 만화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신선했고 항상 톰 패키의 음악은 제가 뭐 이런 미국에 있는 주류의 힙합 랩 음악을 막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아 맞아 또 이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창의성과 개성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평범하지 않아서 좋습니다.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